정부가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51조 원을 투입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부산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금융지원, 규제혁신,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한도를 351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. 이는 당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책정한 261조 원에서 90조 원 상향된 것입니다. 특히 대중무역 적자, 반도체 가격 하락,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 우리 무역의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내 산업통상 장관회의를 개최, 양국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40조 원 이상을 지원,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.